때문에 저 선수가 저의 어깨를 좀 만져준다고 해서 겨드랑이 너무 아파. 오, 오, 오케이. 오, 좋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이거요? 어깨 석션. 아, 네. 밑으로 까야 돼. 밑으로 까야 돼? 네, 밑으로 까야 돼. 바지 넣어서. 바지 넣어서? 네. 내 얼굴은 소중하니까. 아, 어, 잡아. 오, 오, 뭐야 이거?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아, 내 몸매 나온 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어깨만 잘 찍어서 어깨만. 아, 갈게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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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이거? 계속 이렇게 피부를 잡아당겼다가 폈다가 하시면서 그 늘어진 그게 좀 약간 텐션 그래? 때문에 아파지는 거지. 나 오른쪽 잡이야. 오른쪽 잡이세요? 아프신 쪽 왼쪽 아십니까? 오른쪽인데? 아, 오른쪽이십니까? 아, 우와 이거 좋다. 아, 진짜 좋습니다. 우와 이거 좋다 진짜. 아, 뭔가 근육들을 뭉쳐있는 거를 약간 좋다 폈다 좋다 폈다 해가지고 진짜 좋습니다. 오! 뭐야 이거? 아! 이거 손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옆구리 쪽은 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우와 대박. 시원해요? 이게 누가 이렇게 주물 넣는 거 같아. 야, 140을 던지기 위해서 이거 여기서 많이 해요? 어, 지금 선수들 하시면은 네. 이제 뭐 고등학교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 오시면 이거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어, 네. 이거 전립선 하면 뜯겨 나가겠네. 빨개지네요. 네, 이게 빨개지는 게 이제 안 좋은 쪽에서 계속 염증 작용을 그 염증을 분해시켜 주다 보니까 안 좋은 쪽이 훨씬 더 빨개.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날개 축지가 아픈데 이걸 받았더니 오히려 빨개진 부분에 날개가 아니고 뭐 등 쪽 좀 밑이거나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 아픈 데를 좀 이제 하나 더 알고 가시는 거죠. 지금 다 빨간데 그럼 다 안 좋은 건가요? 좀 안 좋으신 거죠. 그리고 하고 나시면 한두 시간은 계속 뜨끈뜨끈하세요. 아, 진짜요? 네. 놀라시면 안 돼요? 네. 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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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프세요? 이거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요. 아, 받아봐. 아, 누가 내 살점을 뜯어버리는 거야. 네, 맞아요. 와, 이 기계 뭐야? 지금 한 14분 정도 남았는데. 아, 그만할게요. 그만할까요? 예.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예. 아유,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와. 어깨를 누가 내 뜯어버리는 것 같아. 살 좀 떨어뜨려 나가는 것 같아. 받아봐. 누가 살을 이렇게, 등짝을 이렇게 뜯는 느낌?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게 힘든 겁니다. 있으시면 나을 것 같아요. 낀 것 같은데 살짝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한번 슬슬 한번 던져봐야겠어. 130만 꾸준히 던졌으면 좋겠다. 꾸준히 이제 공을 살살 던지라고. 근데 또 밸런스 연습을 해야지. 이제 가시죠. 오우. 방금 회전 제일 좋았다. 아, 공이 하늘로 가. 날린다, 날려. 일명 파리 페스티벌. 파리가 날라와서 앉는 페스티벌. 모기로 가봐, 모기로. 오케이. 그래도 볼에 힘이 많이 붙었는데요? 공의 힘이? 아, 자, 바지가 내려가. 140을 어떻게 던지지? 내가 현역 때 어떻게 던졌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140 던진 사람은 진짜 말이 안 돼. 그건 나왔긴 나왔는데. 오, 선일이 공 좀 던지는데? 갔다. 야, 몸 만들기 너무 힘들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좋다. 지금 좋아? 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 한 150 정도 나오겠지? 145. 오케이. 차라리 지금이 나은데요? 날리는 것보다. 그래? 못 나온다, 못 나와. 공을 아예 못 누르는데, 지금? 나 언더로도 준비해야 돼.
이게 더 나은데요? 언더가 더 나? 공의 힘이 언제 어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더로 준비해야지. 오케이. 힘이 있지? 네. 날리는 게 없어. 팔이 넘어오네요, 언더는. 오. 사이드 연습을 안 해가지고 경기 때 못 던지겠더라고. 아, 지금 아니다. 포크볼. 오버예요? 사이드. 언더 포크볼. 네? 예, 인중 맞을 수도 있다. 오. 어때? 괜찮은데요? 커브. 제구 돼요, 근데? 되지, 커브. 헤이. 커브는 안 놔주는 걸로. 그 오버 커브. 직구. 헤이. 오케이. 지금 좀 날려도 힘이 있는데, 이제. 지금 20%만 던지는 거야. 20%. 10만 더 써봐요, 그럼. 어? 아니다, 헤이. 아, 씨. 어떻게 된 줄 알아?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나이스 볼. 강도 올린다, 이제 천천히. 네. 헤이. 오케이. 소리, 인중, 소리. 인중 나갈 뻔. 도가니 페스트볼. 너 도가니 착살내는 페스트볼. 꼬리곰탕 페스트볼. 짓고요? 꼬리곰탕. 오케이. 아씨. 우거지탕 페스트볼. 바꿔. 우거지탕. 헤이. 아! 야, 순대국밥 페스트볼. 안 되겠어. 지금 모든 음식이 지금 안 맞아. 순대 페스트볼. 오케이. 와, 순대 페스트볼. 오케이. 와, 지금 좋다. 맞네. 지금 좋았죠? 어. 순대 하나 더. 순대? 네. 오케이, 오케이. 포크볼 한번 보여주세요. 앉아요? 내가 너 맞을까봐 이렇게 소리 나는 거야. 나이아가라 폭포수 포크볼. 아, 갔다. 밖이야. 나이아가라 아니야. 계룡 폭포 있다, 계룡 폭포. 오, 지금 좋은데요? 와, 이건 속겠다. 어? 이건 속겠어. 직구. 헤이. 오케이. 10개. 예.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어, 이제 지금 제구 잡힌다. 예, 회전도 좋습니다, 지금. 헤이, 가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막 세게 던지고 싶다. 진짜 막 전력으로 막. 아, 좋다, 지금. 아, 좋다, 지금. 어이, 굿. 몰렸어, 방금. 오케이, 지금. 몸쪽으로. 몸쪽? 오케이. 세 개. 몸쪽 하나 더. 오케이. 아. 라트. 딱 걸치게. 그렇습니다. 아, 진짜. 진짜 지금 한 30% 던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한 30%? 아, 너무 힘들어.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좀 제구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야구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야. 아, 근데 힘을 좀 더 쓰면. 하, 모르겠다. 140 던지기 프로젝트 어렵다. 이게 몸이 완전치 않으니까. 이게 몸이 완전치 않으니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웨이트로 해야 돼. 그러니까 현역 때는 뭐 쓰리볼에서 촉 던졌는데 140. 막 이렇게 나왔으니까. 143, 4는 꾸준히 던졌으니까 그래도. 근데 이게 확실히 은퇴하고 이제 사회인의 삶을 사니까 일도 해야 되지, 몸도 만들어야 되지, 러닝도 제대로 못하지.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렇지만 다시 야구를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해. 다시 마운드에서 공 던지고 야구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그거 하나로 오늘도 즐겁게 삽니다. 화이팅! 뭘 쳐다봐. 우리의 도움이.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 고생했다.
또 공 모으는 건 또 내가 1인자지. 아, 벌써 아마. 체감력 할 때도 마사지 받고 들어갔어요? 마사지 받을 때도 있고 그냥. 근데 이제 거기 인력이 좀 모자라니까. 여기 왔다 가야겠는데? 아, 나쁘지 않아요? 어. 아, 그래요? 여기 와서 날개 쪽지랑 당날개 좀 뽑고 그리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공 던지고 나면 항상 손이 떨린다? 이게? 아이스까지 하세요. 해야지. 팔꿈치 괜찮아요? 팔꿈치가 괜찮다. 옛날에는 팔꿈치가 안 좋아서 고생을 했는데 팔꿈치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진짜 세수도 못해. 이렇게 누르면 아프고 머리 이렇게 털 때 아프고 이거 못 밀고 팔꿈치 아파서 한 2년 고생한 것 같아. 그때는 테이핑으로 이렇게 안 펴지게 하고 그랬어. 이게 피면 아프니까 최대한 테이핑으로 안 펴지게 한 다음에 약간 이렇게 던졌지. 그때 스피드 확 떨어졌어요. 근데 1군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니까